오늘은 세리장 사케오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네.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아, 이 성경의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배웠다면 그거는 성경에 관한 것을 배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19장 1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 가셨어,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데는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항상 전쟁 치고 사이가 극도로 나쁜,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시겠죠? 뭐 성경에서 구약 성경 사는 대로 하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블레셋 그러면 그게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이 극도로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도시에 예수님이 갔어요.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서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최후의 전투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 2절, 그 여리고 안에 사케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기 세리, 사케오의 직급은 세리입니다, 세리. 요즘 말하면 여리고를 속초라고 한다면 속초시 속초 세무서야. 그런데 이제 서울에 국세청이 있고 국세청 속초 지부지 아시겠죠? 그런데 속초 지부에 속초 세무서에 이 세무사들이 많이 일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 여리고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있는 비정복국이고 식민지고 완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세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는 세리라고 그랬고,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이 세무사를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세금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조그만 가게를 했는데, 그게 세금쟁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수입이 얼마나 되냐.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뜯어가 받아서 간다고. 받아서 갈 때 세금을 적게 매겨달라고 뭐요. 이제. 그러니까 세금쟁이들은 사람들이 다 뭐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 세금쟁이들은 돈 뜯으니까? 왜? 세금을 적게 내려면 뭐예요? 세금쟁이한테 돈 줘야 되니까. 이제 이 당시도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세금을,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가 내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비정복국의 국민들은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하는데 세금쟁이들은 뭐예요? 이 세리들은 가능하면 뭐예요? 많이 뜯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많이 갖다 줘야 돼. 그러면 로마 정부가 리베이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뜯을수록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많아. 그러니 세리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증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돈을 뜯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먹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미워했겠습니까? 아마 이 사케오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주 증오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이 세리들은 너무너무나 악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뭐예요? 안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면, 첫째, 전과자들, 그 다음에 둘째, 세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둥병자, 중풍병자, 제일 싫어했어요. 왜? 왜 문둥병자하고 중풍병자를 싫어했을까? 하나님이 저주해서 벌을 줘서 중풍에 걸렸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은 우리는 싫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지를 뭐예요?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리고는, 그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랬는데, 여리고는 더 나빠요. 왜? 이방인이니까. 본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나님이 사람 취급을 해주는데, 여리고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도 못 나오게 했어. 우리 더러운 물든다고. 이제 그런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케오는 세리 노릇을 하다가 승진이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세리장이 됐어. 그 세리장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제일 많이 뜯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제일 많이 갖다 바쳤으니 로마 정부가 제일 잘 봐줘가지고 아, 이 자식을 세리장으로 그러니까 속초 세무서장으로 앉히자. 그래서 여리고 세무서장으로 앉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또 뭐요? 후한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뭐라? 부자라. 부자고 돈 많고 이제 다 권력 좋고 그래도 이 국민들로부터는 여리고 시민들로부터는 가장 미움을 받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사케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제가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어. 자, 이 이제 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데 이 사케오가 왜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을까? 지금 여기 지금 사케오는 예수님이 꼭 보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꼭 보고 봐야 될 이유가 뭐요?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으냐? 자,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지금 길에 쫙 나와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떡하냐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지금 사케오는 세리장이니까 나이가 좀 돼요. 예, 네. 나이가 좀 돼요. 그 당시는 나이가 되는 사람이 달린다든가 또 달리는 것도 이게 이거 못 봐주는 건데 거기다 또 뭐요? 나무에 기어올라간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케오가 달려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거는 뭐예요?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려 그런다. 사케오는 왜 이렇게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꼭 봐야 되느냐, 자기 눈으로. 그 이유가 뭘까? 요거를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그냥 이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놨을 때는, 사케오는 왜 이만큼 예수가 보고 싶었을까? 꼭 봐야 돼! 그렇죠? 꼭 봐야 돼.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쫙 오다가 드디어 사케오가 올라간 뭐예요? 뽕나무 밑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5절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 세상 이름을 알아. 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 사케오는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래서 달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갔고 예수님은 사케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 밑에 탁 와가지고 서가지고 사케오예요.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에 왜 왔나? 사케오 만나러 왔다 이거야. 왜?
왜 삭개오를 만나러 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요? 보고 싶다라는 말보다 예수 삭개오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 지금.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온다니까 지금 온 여리고 사람들 길가에 나와서 다 보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딱 뽕나무 밑에 딱 와가지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 보려고 그랬고 왜 보려고 그랬어요? 봐야 될 뭐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 무엇에 필요가 있어? 어떤 필요요? 무슨 필요일까? 자, 삭개오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천국 가기는 뭐요? 걸른 놈이에요. 천국 가기는 걸른 놈.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해먹었어. 그러니까 많은 그 자국민들이 그 팔레스타인 국민들 여리고 시민들이 저런 놈은 하나님이 천벌을 줘요. 천벌 안 받나 받나 두고 보자 말이야. 천국 웃기지 마라. 저런 놈이 천국을 간다 말도 안 돼. 삭개오도 그 말이 삭개오에게도 그 말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에게는 뭐가 없구나? 내세에 대한 희망은 없구나. 오로지 뭐예요? 현세에서 잠 먹고 잘 사다가 끝나면 돼. 나는 내세에는 희망이 없어. 절망상태. 나이는 들어가고. 그런데 왜?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왔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를 보려고 그랬을까? 놀라운 소문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려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대? 문둥병자를 고쳤대. 문둥병자를 고쳤대. 세상에. 자, 한번 봅시다. 자,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 누가복음 17장 12절 소리를 높여 가로대 문둥병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다 뭐요? 가다가 가는 도중에 다 나버렸어 세상에. 이 문둥병자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다 고쳤어요? 불쌍하니까. 문둥병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보니까 불쌍해요, 아니에요? 불쌍해. 왜?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 문둥병자들이 접근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네. 돌 들어서 때렸어. 네. 문둥병자처럼 불쌍히 사는 사람들이 없어. 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문둥병자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놈들이야. 뭐 때문에? 워낙 죄가 많기 때문에. 조상대대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는 누가 그 사람들을 문둥병에 걸리도록 했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을 영어로는 leper라고 합니다. leper. 문둥병을 leprosy라고 그래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 leper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채찍이란 말입니다. 채찍. 문둥병 걸리면 문둥병은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늑간 신경이 있거든. 늑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란 말이야. 늑간. 늑간 신경이 촤. 이 척추로부터 촤. 그럼 여기 신경에 염증이 생기니까 피부가 뭐처럼 돼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신경이 줄로 이렇게 쫙 했으니까 뭐 맞은 거 끝에 채찍 맞은 거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린 사람이 문둥병자들이. 중풍은 뭐? 중풍은 하나님이 대갈통을 몽둥이로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뭐 맞았다? 풍 맞았다. 풍이 뭐게? 영입니다, 귀신. 영이 때렸다. 풍 맞았다.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죠. 그런데, 사케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뭐예요? 고치고. 자, 여기 지금 몇 명을 고쳤어요? 10명을 고쳤는데, 10명을 고쳤는데, 고친 이유가 뭐예요? 고친 이유가. 불쌍해서. 불쌍해서. 불쌍해서 고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문둥병자들을, 문둥병을 걸리게 했는데, 왜 벌 주려고? 근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준 병을 어떻게 고쳐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 병을 누구 하나님이 문둥병이 하나님이 준 병이라면 누구만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고쳤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병을 예수가 고쳤다면 예수님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고쳐줬다, 이 말이야. 단지 뭐 하다고? 불쌍하다고. 불쌍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불쌍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삭개오와 탁 듣기에는 저 예수님은 하나님 같아. 그런데 하나님 같은데 그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그 문둥병자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서 고쳐줬다. 그러면 그 문둥병자들일지라도 그 예수라는 하나님은 그 문둥병자일지라도 그 문둥병자들을 뭐요? 사랑해서 고쳤단 얘기야. 아무 조건이 없어. 크, 사케오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것이고 자기의 내세는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 그걸 고민하고 살다가 예수님 소문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맞네. 그렇죠? 왜?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을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그리고 그 문둥병자, 그 죄가 많아서 저주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네. 와, 그러니까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싶어. 왜?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자기 같은 나쁜 놈도 뭐예요? 불쌍히 보시고 사랑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 같은 놈, 이 여리고시, 이 세리장을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누가 있어? 예수라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 네.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야. 아시겠죠? 여리고의 세리장 사케오는 자기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뭐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맞아. 얼마나 좋았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자기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꼭 봐야 돼, 오늘은. 뭐하고? 체면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봐야 돼. 그래서 나무에,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이날, 여리고 여호와께 삭개오 보러 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나 같은 놈도 불쌍히 여기실 분이야. 그러면 나는 희망이 있어. 예.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이 느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실 수 있다. 네. 이렇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시 삭개오 얘기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되 아무런 뭐가 없어? 조건이 없어. 열 명 보고, 야, 너희들 열 명 일로 와봐, 와봐. 야, 열로 와봐. 다 앞에서 꿇어 앉아. 지금부터 회개 시작. 회개 안 하는 놈은 구물도 없어. 내게 하는 놈만 고쳐주지. 이렇게 조건적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게 됐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마음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넣어준 거지. 삭개오는 그걸 받아들여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래서 예수님, 그럼 삭개오야, 내가 같이. 그래서 오신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삭개오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이 여리고에 오시는 목적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 오는 겁니까? 삭개오를 위하여 온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뭐요?
관중에 불과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다 관중일 뿐입니다. 관중일 뿐이에요. 정말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아주 예수가 정말 필요한 사람. 자. 예수가 그곳에 뽕나무 밑에 이르사, 뽕나무 밑이니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우러러 보시고, 이 우러러 보시고란 말이 참 이 누가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우러러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러러 보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우러러 봐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우러러 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온 우주에서 제일 뭐요? 높으신 하나님이야. 이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제일 하빠리 죄인 세리 삭개오를 우러러 보신다. 라고 쓸 수 있는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거야. 하나님은 본인이 아무리 이 우주의 최고의 높으신 분 창조주이실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삭개오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삭개오라도 이 높으신 하나님은 그 낮은 삭개오를 얼마든지 우러러 보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취급하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우리 집에 하룻밤 잔다는 거 이거 영광이 아니요. 예. 네. 저도 안식일 교회에서 높은 사람 대접 받았어. 이상구 박사님, 뭐 이상구 박사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잤다 그러면 그거는 가문의 영광이었어. 아시겠죠? 예? 네? 하, 우리 집에서. 그런 집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사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서 좀. 서로 와서 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 그래요? 내 너희 집에서 이러니 이거는 대박이 아니요. 삭개오가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혹시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누가 먼저? 예수님 먼저 삭개오야. 너희 집에서 잤다. 여러분, 삭개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조건 있어, 없어. 네가 그동안 해먹은 거 다 깨워내면 내가 너희 집에서 자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벌써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요? 믿었다 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조건적인 분이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을 삭개오가 믿어주는 것만 해도 예수님은 뭐요? 고맙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처럼 그렇게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문둥장 병곤 환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와, 이야, 중풍병자도 고친 저 목수가 말이야. 그런 것만 구경하러 댕겼지. 사케오만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케오가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요? 즐거워하며, 물론이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가 죄인의 집에 묵는단다. 그 당시에는 사케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잤다 누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왕따예요. 세리 집에 가서 잔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청했어. 사케오 너희 집에 하룻밤 자자.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자, 사케오는 지금 뭐를 입었어, 안 입었어? 은혜를 입은 거요. 은혜를 입고 났으니까, 감사가 넘칠까, 안 넘칠까? 기쁨이 넘칠까, 안 넘칠까? 예수님이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밤,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은, 나는 너를 뭐요?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나하고 이제 뭐요? 보통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캉 내 캉은 뭐요? 특별한 사이다. 왜? 사케오가 예수를 믿어주니까. 그것을 느끼고 사케오는 내려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머무신다니. 근데 진짜 주위 많은 사람들 저 예수가 말이야. 사케오 집에 죄인의 집에 머문다는 오늘. 근데 예수는 그거 전혀 상관해 안 해? 상관 안 해. 그러니까 이 훌륭한 예수가 사케오를 어떻게 특별하게 자기와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사케오 좋아 안 좋아? 이 세상에 사케오는 맨날 왕따만 당하고 무심한 당하고 살았는데 예수가 그 존경받는 예수가 자기 집에 머물러 줄 만큼 자기를 뭐예요?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감사한 거죠. 응?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요즘 말하면 뭐예요? 상구야, 예수님이 상구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상구 마음속에 와서 사시겠단 말이에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우와, 이것밖에 안 되는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케오가 서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저 사케오에게 뭐예요? 은혜를 뭐예요? 베푼 겁니다. 예. 은혜를 베푸니까 사케오는 너무 좋아가지고 뭐예요?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쭤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겠어. 예수님이 언제 하락했어? 너희 집에 하룻밤 자자. 그때 사케오가.
저는 재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과 이런 사이가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소의 절반을 가나자 주겠으며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아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야, 삭개오 봐라. 삭개오는 뭐를 받은 자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응? 사람이 변한 것이다.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왜? 삭개오는 이방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만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정통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이방인 삭개오한테 뭐라 그래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내 아들이 됐다. 이 말이. 네. 그렇죠? 어. 자, 그래 놓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에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잃어버린 자가 너무 많아. 모든 사람을 다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삭개오도 그 중에 하나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뭐요? 잃어버린 자 중에 찾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찾아내서. 뭐 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 사단에게 도둑맞은 자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여기도 잃어버린 자가 하나 있어. 지 혼자 잘났어. 그렇지.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드디어 설악산에서 찾았어. 아시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야. 그걸 다 지금 찾아서 구원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 안 믿어. 예. 십자가에 달려서 피까지 흘리고 그랬는데도 저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응? 이러고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조건적인 생각이 옳지. 제가 응?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미워해도 돼. 나는 분노해도 돼. 예. 그것이 오라. 그러고 살다가 뭐예요?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열받고 하다 보니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병이 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이 예,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야, 요 때가 뭐요? 기회다. 요 때. 네. 네. 요 때 이제 내가 현순이를 잡아야지. 네. 딱 잡아야지. 네. 요 때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암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 아시겠죠? 예. 네. 최고의 기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암 때문에 나는 뭐예요?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찾아,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찾게 되온 그런 행운아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예? 네? 누가 착한지 안 착한지 다 조사해보고, 예? 네? 착하게 된 사람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이 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길이요? 삭개오가 마음을 바꿔서 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 예. 네.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을 때, 나 너희 집에 잘난다. 그 한마디로 삭개오는 착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해지기 시작하고 성화되기 시작한다. 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딱 왔을 때부터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화가 시작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오늘 여러분 박수 치시는 동안 유전자가 아주 활짝 켜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 공부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배우는 것이 그게 이제 진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도, 오늘 밤도 여러분이 다 눈을 감고, 야, 여러분이 박수를 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삭개오, 예수님이 예? 예. 수정아, 나 오늘 밤 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있으란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런 예수님이 필요할 만큼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심한 인간이었던가 나를 깨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삭개오를 여리고에 찾아가신 하나님. 삭개오가 오시라고 부탁도 한 일도 없고, 정말 단순히 삭개오가 그 무조건적인 그 문둥병 환자도 조건 없이 고쳐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그 삭개오.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참 삭개오는 처음 본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오늘 내가 너를 찾아왔어. 나는 오늘 너희 집에 함께 머물 거야. 아, 삭개오하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나눈 일도 없지만 삭개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있고 나서 삭개오는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너무나 기뻐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의 반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참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삭개오 같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과 아무리 혈통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사람 아브라함과 혈통이 전혀 관계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오늘 이렇게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도 받아들였습니다. 박수를 치며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각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각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